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서혜원 연구원 모시고 쇼박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에 제가 뭐 영화를 본 적이 네. 없어가지고 그런데 쇼박스 일단 실적들은 어떻게 지금 집계들이 되고 있습니까? 쇼박스는 4분기는 적자 기록할 것 같고요. 일단 4분기는 매출액은 111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영업이익은 한 4억 원 정도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좀 부진할 걸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4분기에 아마 그 10월에 개봉을 했던 퍼펙트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좀그 손익분기점을 하회를 했거든요. 결국 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영화 매출이 좀 저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가 판권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더 많이 들어올 경향도 솔직히 기대감으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가 판권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이제 정산하는 시점이기도 한데, 근데 보통 부가 판권은 상영, 영화 상영이랑 같이 비례해서 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좀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좀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드라마 매출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한 48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라고 하면은 일단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인데, 이게 JTBC에서 31월 31일부터 그 이제 금토 드라마로 방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과거에 JTBC의 금토 드라마로 방영을 했던 게 어떤 게 있는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전에 뭐 김남주가 주연을 했던 드라마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교육 시장을 다뤘던 그런 드라마도 있고요. 그리고 뭐 보좌관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좀 여기가 가장 핵심 시간대거든요. 가장 프라임 시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굉장히 첫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좋은 슬라스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기대감은 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런 그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플레이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모멘텀 플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이 좀 가장 빨리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아도 이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의 주가는 아마 남산의 부장들이나 올해에 보고 있는 영화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영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1, 2개월 정도 더 선행 매수가 됩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작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아마 한 1, 2개월 정도 이제 더 선반영돼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11월 말부터 12월에는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었습니다. 그 좋았던 배경 중에 하나가 쇼박스가 올해 영화 라인업이 좀 괜찮고 이제 이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작년 말 부터 이미 반영되고 있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쇼박스를 단기적으로 1월에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1월이 가장 모멘텀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1월이나 그리고 1억에서 한번 더 가게 된다면이 그거는 아마 1월 31일에 방영하는 이태원 클래스의 실적이나 이태원 클래스의 뭐 시청률 반응, 이게 하나의 좀 주가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서 다시 아마 하반기부터 더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쇼박스가 뭐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영화가 본업이고요. 지금 올해 영화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쇼박스가 2019년에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화 라인업이 좀 밀렸어요. 왜냐하면 작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CJ ENM이 거의 3천만 관객을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가 요새는 지금 1,000만 관객 하나 하기도 되게 어려운 어렵죠. 시대인데, CJ ENM이 3개를 하게 되면서 거의 성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배급사들 같은 경우는 눈치 싸움을 좀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올해로 작품이 좀 이연된 게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남산의 부장들이 지금 1월에 개봉하는데, 이것도 원래는 12월, 작년 12월에 이제 크리스마스 그 연휴 시즌을 타겟으로 했었었는데, 이것도 사실 백두산이 굉장히 대작을 이제 거기다 꽂게 되면 12월에 이제 먼저 픽스를 하게 되면서 나머지 배급사들이 좀 그때 시즌을 피했어요. 왜냐면은 손익분기점을 상회하고 좀 이익을 보전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걸 좀 이제 눈치 게임을 하는 편인데, 남산의 부장들 일단 1월에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쇼박스는 전반적으로 올해에는 영화는 8편을 하고 작년 5편 대비해서는 한 3편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리스크 요인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도 또 충분히 라인업이 내년으로 밀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월이 제가 가장 모멘텀이 강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쇼박스가 지금 텐트폴로 미는 영화가 3개가 있습니다. 텐트폴이라고 한다면 이제 각 배급사들이 그 연간으로 봤었을 때 가장 메인으로 미는 영화이거든요. 가장 기대감이 높은 영화인데 지금 쇼박스는 남산의 보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 시즌에 하는 싱크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선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라인업이 괜찮은 게 남산의 부장들은 우민호 감독이랑 이병헌 주연이거든요. 지금 우민호 감독이 과거에 내부자들을 했던 그런 감독이다 보니까 일단 좀 선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 우민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마야광이 50억 원을 넷플릭스에 팔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마약원 극장에서 실패는 했지만 이걸 넷플릭스에 꽤 큰 규모로 팔게를 되면서 이걸 좀 이익 보전을 좀 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남산의 부장대처럼 이렇게 100억 원이 넘는 대작 같은 경우에도 먼저 넷플릭스로 좀 판매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1월이 비수기 시즌입니다. 1월은 영화가 비수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이유님 일단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때 지금 남산의 부장들이 먼저 꼭 제 이 여기 1월에 하겠다고 이걸 꽂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영화들이 피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다른 경쟁작들이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아마 여기 나와 1월 22일에 개봉을 하고 22일에 개봉을 하는 다른 영화들을 보게 되면이 좀 남산의 부장들에 비해서는 좀 기대감이 약한 편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설날 연휴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볼 수 있는 영화로 하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BEP 이제 그 손익분기점 상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손익분기점 같은 경우에는 아마 447만 명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있고 그리고 올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크홀이 이제 그 여름 성수기에 배치가 되고요. 여름 휴가 시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선언이 올해 12월에 개봉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배우 라인업이 굉장히 좋아요. 송강호랑 이병헌이 이랑 전도연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제작 규모 자체가 거의 200억에 육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백두산이 사실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치처럼 이제 비상선언이 그 자리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드라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드라마. 일단 먼저 쇼박스가 1월 31일에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주연이 누구예요? 주연은 박서준입니다. 사실 박서준? 일단 박서준이 주연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게 박서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박서준이 한 작품은 거의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그리고 이제 그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팬층이 두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청률을 좀 보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의 중국 판매 같은 경우에는 좀 거의 기대 감이 좀 확실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 이태원 클래스는 그 제작 공시가 됐습니다. 이게 JTBC로부터 이 제작비를 받고요. 이 제작비가 한 130억 원 정도 수준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작 마진을 보전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IP 같은 경우에는 JTBC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보좌관처럼 이게 이 IP도 쇼박스가 가지고 오면 좋기는 한데요. 이게 쇼박스가 처음으로 하는 드라마이거든요. 처음으로 하는 드라마이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제작 마진은 보상을 받는 걸로 하고 그 이외의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쉐어를 하는 구조로 이렇게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드라마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뭐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계속 하단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이 하단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영화 산업 자체가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영화 산업이 지금 국내 오피스 뭐 2.2억 명 수준에서 더 이상 뭐 성장하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굉장히 보합세다 보니까 일단 이 영화 산업 자체가 디레이팅 멀티플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이거를 받아줬던 중국 한달령이 지금 뭐 해소되고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뭐 신규 사업을 사실 없었어요. 신규 사업도 없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는 종목이었다면이 지금 이제 드라마를 본격화하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좀 디레이팅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을 할수 있다. 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그리고 주가에는 사실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사실은 두 방향이에요. 먼저 과거 페넌터를 봤었을 때는 이게 시청률이 좋고 시청률이 계속 우상향하게 되면이 방송 기간 내내 주가도 계속 우상향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시청 이제 방송이 딱 됐는데 이게 좀 기대감이 못 미친다 그러면은 이제 좀 첫회 방송하고 주가는 바로 빠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31일까지 이제 첫 방영할 때까지는 일단 좀 주가가 기대감은 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영화 쪽하고 드라마하고 네. 박서준 씨는 그 그때 윤식당 아, 맞아요, 쪽인가? 맞아요. 거기 네, 나왔던 거기 사람이죠? 나왔던 배우인데, 지금 뭐 10대, 20대로부터 팬층은 좀 두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채팅창에 A스토리 있는데, A스토리 전망 말씀드리면은, 짧게만. 네, A스토리는 아마 올해는 아직 지금 국내 드라마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같은 경우에도 아마 2019년 실적이 2018년 대비 줄어들지만 2020년 실적도 2019년과 별반 다를 바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스토리가 사실 지금 킹덤 이외에 드라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뚜렷한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도 뭐 상반기까지는 방송이 다 어레인지가 되어 있는데 이 상반기까지 지금 A스토리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한 3, 4월 때까지 이 2020년 하반기 드라마 슬롯이 결정될 때쯤 그때쯤 다시 좀 A스토리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해.